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투샷이 몇 년 만입니까? 이 와, 투샷. 10년은 좋게 넘었습니다. 예. 이 투샷, 놀라운 투샷. 지금 은총 씨가 해외 투어 중이에요. 해외 투어 중이어서 이 김병원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투어를 안 갔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빡세. 시연 촬영하시면서 땀을 엄청 흘리셨어요, 선생님. 야, 이게 겨울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플레이어스 가이드가 먼저 나갈지 이펙터 타임즈가 먼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이 투샷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올류 에피폰 출시 기념 1탄 레스폴 스탠다드 비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피폰이 새로운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컬렉션의 레스폴 모델은 메이플 탑이 있는 클래식 마호가니 바디, 글로버 튜너, CTS 전자장치가 장착된 프로버커 픽업을 채용하여 당시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모델입니다. 클래시컬한 파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프로버커 픽업은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픽업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에피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빈티지 전문가와 오리지널리티를 중요시하는 빈티지 컬렉터들까지도 인정한 사운드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 험버커 픽업을 발명하였을 때 칼라마주 공장에서 깁슨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합금인 18% 니켈을 사용하였고요. 오리지널리티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으며 투명하고 선명한 출력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한 발 늦은 거 아닐까요? 좀 예전부터 좀 그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에피폰 그런 약간 먹먹함의 대명사였는데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이제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다가 확 벗은 것 같이 그렇죠. 근육질이 막 보이고 너무 선명해져서 진짜 뭐 뻥 뚫린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남슈에서 뮤지션들과 각종 미디어에 가장 큰 관심을 독차지했던 에피폰의 새로운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기존에 출시됐던 에피폰 레스폴 모델 레스폴 스탠다드 플러스타 프로와 새로 출시된 레스폴 스탠다드 60S 모델을 시연해보고 사운드와 외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이 외관 헤드스탁이 바뀌었어요. 조금 뭐라 심플해졌다 그랬잖아. 그렇죠. 한 요만큼 짧아졌어요. 그리고 네네. 요만큼 짧아. 이 뭐랄까 이 오픈북 헤드라 그러잖아요. 네. 깁슨이 요렇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폈을 네. 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네. 네. 근데 이 약간 에피폰에 바뀐 헤드 같은 경우는 약간 두꺼운 책을 사전을 네. 폈을 때 느낌처럼 네. 끝이 이렇게 뭉툭하게.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 좀 더 커진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에피폰의 신 모델들의 외관을 봤을 때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고급보다는 좀 세련됐다? 좀 덜 촌스러워졌다? 에피폰 이렇게 보면 좀 아줌마 빠마한 것 같고도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좀 부글부글하잖아요. 네. 이게 좀 정돈이 돼가지고 일단 생긴 거랑 사운드랑 참 잘 어울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에피폰이란 브랜드 아까 김병호 선생님께서도 잘 언급을 해주셨지만 약간 텁텁한 이게 물론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사운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의도해서 텁텁하게 만들진 않았죠. 예. 많은 분들이 에피폰은 좀 텁텁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신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해소 일정 부분 해소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를 해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레스폴? 그 일단 뭐랄까 묵직한 건 똑같은데 무게가 똑같다 그래도 가볍게 느껴져요. 이게 라이트해요. 뭔가 네네. 좀 착 달라붙는 느낌 뭐 이런 게 있고 넥감 좋고요. 일단 소리가 그 텁텁한 게 없으니까 시원해 막. 시원해 막. 자꾸 막 생소리로 쳐야 될 것 같고 막 옛날에 생소리로 치면 막 뽕뽕뽕뽕뽕 뭐 이래가지고 좀 무서웠는데 좀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 사운드가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관한 의견들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2020년 2019년부터 시작됐지만 이 깁슨과 에피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점점 어떤 면에서 개선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에피폰 SG를 SG 지금 비교를 아주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기어 타임즈에서 다루지도 않은 그게 먼저 나올지 이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어 타임즈가 먼저 나올 거예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SG를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스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